안녕하세요. 의향 논문 읽는 남자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선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의향 논문을 아주 쉽게 풀어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박성훈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리가 의향 논문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번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진행돼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의학 논문을 이제 읽겠다고 제가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우리 현생 인류 있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 제 생각엔 한 10년, 15년 이전에 시대를 살던 인류하고는 다른 인류가 된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고 보급화된 이후에는 네. 현생 인류와 다른 인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개발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어요. 만약에 무슨 내용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자기 최소한 집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검색을 한다던가 도서관을 간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젠 꺼내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정보가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고급 정보가 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짜 뉴스라든가 혹은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의학은 특히나 더 그래요. 성에 대한 것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어느 국가나 어느 문화 모든 이제까지 어떤 곳에서든 다 금기시되어 와요. 그런 성의학 지식에 대한 이제 환자들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의 궁금함은 니드는 많은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매체는 거의 없어요. 네. 남자들 가십 잡지나 여자들 가십 잡지나 뭐. 근데 거기 있는 정보들을 가끔 제가 보면 네. 이게 터무니없어요. 너무 안 맞아요. 현실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죠.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남자들 보는 잡지에 전 세계 국가들을 쭉 적어놓고 그 국가들의 음경 평균 크기를 쭉 적어놔요. 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 실제랑 연구는, 다른가요? 그런 연구는 한 적도 없고 네. 그 쭉 적어놨는데 네. 어떤 연구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는 누구였다.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무슨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 활자로 적어놓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성의학에 대한 지식들이 좀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지식들을 얘기하게 되면 최소한 저들이 전달해주는 정보가 고급 정보다 아니다. 그거의 근거를 네. 판단하는 근거를 좀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본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성하면은 조금 누군가에게 말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성의학 지식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